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어떻게 끓였냐면 정말 간단해요. 저는 쌀뜨물 넣고 김치랑 김치국물이랑 돼지고기, 그리고 햄. 햄이랑 스팸, 그리고 뭐지? 버섯, 떡,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지금 여기 어묵이랑 치즈도 있어요. 한장 넣을 거고, 요 라면 사리도 이따가 넣어서 먹을 겁니다. 먼저 치즈를 한장 집어 넣어야겠지? 치즈는 하나 넣어줘야 돼. 치즈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지? 한쪽에다가 이렇게. 치즈, 이렇게. 햄은 두 가지 넣었는데, 스팸하고 이거 넣었어요. 동원에서 나온 건데, 캠핑 통그릴 부어스트. 껍질이 부드러운 통살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거 넣습니다. 다른 뭐 그런 햄들 많잖아요. 잔슨빌 이런 거 말고 그냥 저거 넣었어요. 안에 막 허브가 들어있어가지고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통살이어서 햄 자체가 뭐라 그러지? 그냥 고기같이 생겼어. 고기같이. 여기 그 살이 그냥 믹스된 게 아니라 그냥 고기예요, 고기. 먼저 건져가지고 먹을게요. 밑에 콩나물이랑 좀 있어서 국물이 아주 시원할 거야. 고기도 있고 김치랑 건져봅니다, 먼저.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침 나와요, 엄청. 그리고 얘는 미나리랑 버섯으로 만든 전이에요. 미나리 버섯 전. 그리고 땡초도 좀 들어가고 당근도 좀 들어갔어요. 간은 따로 안 했습니다. 소금 넣을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어요. 부침가루로 부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이 돼 있어갖고 일부러 좀안 했지. 치즈다, 치즈. 여기 치즈 올라간 김치. 이렇게 해갖고 국물도 좀 떠볼게요. 봉봉이님 안녕하세요. 떡은 조금 있다가, 떡은 위에 있어갖고 조금 있다가. 어묵도 국물 좀 먹고 즐겨보겠습니다. 라면사리 다 드세요? 아니요, 라면 다못 먹어요. 그냥 해봤어. 그냥 얹어놔 봤어요. 여러분들도 라면사리 많이 있으면 저거 다 먹어?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낚인 거야. 햄이랑 많이 들어있죠? 나는 국물을 좋아하니까 국물 위주. 고기도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스팸도 있고. 일단 좀 먹고 더 먹읍시다. 아우, 국물 맛있을 것 같아. 일부러 좀 맑게 끓였더니 맛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부대찌개 잘못 끓이면 되게 느끼하잖아요. 냉이 쉬워요. 냉이가 뿌리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있는 쪽에 흙만 잘 이렇게 칼로 착착착착 벗겨내면은 손질 끝입니다. 왜냐면 땅속 깊이 막 박혀있고 이래갖고 흙을 잘 털어내야 되거든요. 육수는 쌀뜨물이랑 김치국물. 다른 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와, 맛있다. 역시 맛있어. 부대찌개. 스팸. 돼지고기. 맛있어. 나 몰랐는데, 튀김 있잖아요. 그거 핫동각 올라갔더만. 응?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채소 튀김 했던 게 핫동각이 올라갔더라고. 와, 맛있다. 밥에다가 말아서 먹어볼까요?
밥 이렇게 딱 얹어갖고 여기에 김치 줄기 있는 쪽 이렇게 쫙 얹어서 햄 하나 쫙 얹어갖고 또요 맛에 먹는 거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하나만 주세요. 돼지고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지 이거지. 아 여러분 아 맛있어. 여러분 치즈를 꼭 하나 넣어요. 와 치즈 하나 넣으니까 이게 또 맛있네. 요거는 여러분 미나리랑 버섯이 들어간 전인데 버섯이 이렇게 이렇게 버섯이랑 미나리. 간을 안 하길 잘했다. 간을 안 했더니 부대찌개 요 짭짤한 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콩나물. 밑에 꼭 콩나물을 깔아야 돼요. 국물이 달라. 햄햄 그 스팸도 같이 이쪽에 버섯 버섯 볶음 굴소스 하나만 넣으면 뭐 다른 거 넣을 필요도 없죠. 마트 가면은 잔슨빌 그햄 있잖아요. 그걸 사야 약간 외국 맛이 나. 그 진짜 부대찌개 그 맛. 맛있네. 진짜 맛있다. 저는 오늘 햄은 요거 하나 넣었어요. 저기 뭐지? 스팸 말고. 이거 스팸 말고 하나 넣는데 얘 모양을 이렇게 좀 네모나게도 자르고, 이렇게 길쭉하게도 자르고, 여기 보면 이따 동글동글하게 자른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좀 여러 개 넣은 것처럼 만들어놨지. 동글동글한 애도 있고. 그래서 네모난 느낌도 좀 주고, 막 그렇게 해놨어. 잘했지? 하나 넣었는데도 좀 여러 개 넣은 것 같지? 파프리카입니다. 어우, 진짜 맛있다. 이렇게 건져서. 일단 건더기를 좀 건져 먹고 사리 좀 집어넣을게요. 미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방금 살이 들었어. 방금 살이 들어서 죽을 뻔. 처음처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맛있겠다. 처음처럼님 한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냐? 이제 떡좀 익으면 떡 건져 먹을게요. 떡은 밀떡이라서 금방 익을 거예요. 아, 좋다.
저는 혼자 먹으니까 여기다 숟가락 담가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여기다 막 숟가락 담고 그러면 좀 그런데 난 혼자 먹잖아요. 와, 돼지고기 좀 보소. 와, 거의 돼지고기 김치찌개만큼 돼지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넣었지만 뭔가 들어있어서 기분 좋음. 내가 넣었는데 이모 여기 이슬이 하나요. 아, 부대찌개에는 이슬인가요? 아, 여기 스팸도 하나 올리자. 아, 국물. 여러분, 국물이 없으면 육수가요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우. 여기 쌀뜨물이랑 그 김치 국물이랑 해갖고 여기 육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추가하면 되니까 국물이 없어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 많아요 이 집 앞에. 이모 오늘 육수 리필 저거 한 냄비 해주고 퇴근하셨어요. 대박이지. 이모 멋져. 오늘 첫 끼인가요? 네, 첫 끼예요. 첫 끼. 밥에다가 스팸 하나 얹어갖고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오늘 배가 너무 고팠어.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같이 먹어요. 떡 좋아하는 사람들 떡사리. 와, 떡사리 맛있다. 여기 떡 쫄깃쫄깃. 부대찌개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점심때 가장 여러분들 좀 많이 먹는 삼총사 중에 하나죠. 아닌가? 저녁에 먹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아닌가? 파프리카.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어묵. 이렇게 어묵 싸가지고. 버섯. 이 위에 치즈 조금 얹어갖고 먹어보자. 버섯이랑 치즈랑. 버섯이랑 치즈랑 어울려 어울려. 버섯에다가 치즈 한 조각에다가. 오, 좋다 좋아. 회식할 때 가장 많이 먹는 메뉴 부대찌개.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대찌개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그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을정부? 을정부 부대찌개 아닌가요? 아닌가?
뭐가 맵니? 나 뭐가 매운가? 아,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네요. 아, 돼지고기에 콩나물에. 이집 부대찌개 잘하네. 내가 했지만도 맛있네. 어우 좋아. 국물이 슴슴하니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짜면 나중에 막 라면사리 이런 거 넣을 때쯤 되면은 거의 국물이 다 쫄아들어갖고 겁나게 짜져요. 그럼 안 돼요. 미나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밀가루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거의 그냥 살짝 묻어져 있는 정도만 밀가루를 넣었고. 햄이랑. 다들 식사 안 하신 분들 저랑 같이 부대찌개 먹어요. 내일 메뉴는 여러분 부대찌개다.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은 제 방송 보면서 다음날 메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어? 나도 내일 저거 해야지? 이러면 되잖아. 아닌가? 아, 나 내일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된장찌개도 좋죠. 떡이 밀떡이어갖고, 끓이면 끓일수록, 그 뭐지, 우동 같아서 좋아요. 진짜 맛있어. 떡. 쫄깃쫄깃. 부들부들. 떡이랑 소세지랑 소떡. 아우 좋네. 부대찌개인데 시원해. 오이가 없네, 영상?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 저도 그거 어제 확인했거든요. 그 핫동 올라온 거를. 웃겼어. 어우, 밥 위에다 콩나물이랑 김치. 어우,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김치에 콩나물 들어간 거. 아, 영자님이 너무 재밌게 편집해 주셔가지고. 버섯. 여러분도 미나리 전을 부칠 때는 기름, 아니, 밀가루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거의 그냥 살짝 입을 정도만. 미나리, 버섯, 내 표정이 웃겼구나.
보니까 편집의 힘인가 봐요. 그렇게 편집해 놓으니까 정말 영상이 살더라고. 저 편집자분들 구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상 잘 편집하시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 맛있다. 부대찌개 진짜 양 많은데 세상에. 금방금방 사라지겠어요. 이렇게 먹다 보면. 어우,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건더기 먹고 나면 국물이 없으니까 육수를 계속 리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라면 사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오호이, 오호이. 국물을 한 번 더 뜨고. 맛있는 국물. 우후이. 이렇게 뜨고 나서 육수를 조금 더 리필. 아, 시간차 공격 좋았다. 타이밍 죽음이었다. 여러분도 부대찌개집 가면은 육수 리필 하지 않아요? 특히 뭐 사리 같은 거 넣을 때, 뭐 치즈 사리나 이런 거 넣을 때.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미키님처럼 술 드시는 분들은 국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쌀쌀한 날은 국물이 좋아요. 그죠? 버섯에 콩나물에 돼지고기에. 저 술 끊었어요. 아, 진짜? 그 좋은 걸 왜 해요? 햄. 햄을 이렇게도 썰었고, 이렇게 네모나게도 썰었고, 이렇게 길게도 썰었어요. 근데 다 한 가지 햄이라는 거. 대박이죠. 이거. 제가 오늘 쓴 건 동원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캠핑 시즌이잖아요? 아, 가격이 조금 있는데 퀄리티가 좋은 애여 갖고 구입해봤습니다. 와, 와. 살짝 감기 기운이 올라고 말라고 했었는데 너무 좋네요. 이거 먹고 땀 쫙 빼고 눈밭을 휘젓고 돌아다녀도 감기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나이가 뼈가 시려요. 그러기엔 뼈가 시려. 여러분, 식사 같이 합시다, 우리. 진짜 맛있어요. 뜨거워. 여러분, 떡은 항상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퍼져가지고 별로니까 마지막에 한번 데쳐서 넣으셔도 좋고요. 그 쌀떡 같은 경우는 전 밀떡이라 그냥 넣었어요.
이제 신김치 거의 마무리 정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세요. 생김치 요즘 김장한다고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그 생김치 애매할 때가 됐어요. 생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니고 지금 좀 맛없으니까 좀 익혀놨다가 생김치는 드시고 지금은 집에 있는 전에 있었던 김치 쓰세요. 오늘 없는 사리가 있네. 만두 사리 같은 게 없네. 만두 사리 여러분 넣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만두? 치즈는 많은데. 아, 치즈랑 햄이랑 이런 거 돼지고기는 많은데 만두가 좀 없는 것 같다. 만두, 만두. 돼지고기에 김치 싸가지고 먹어야지. 근데 김치가 너무 크다. 와, 강아지 이름이 만두예요. 되게 귀엽다. 만두야, 이렇게? 아, 귀여워. 아, 그때 데리고 온그 딸내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혼자 사나? 다른 곳에 입양됐다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나 얼굴 빨갛다. 더워. 그리고 부대찌개가 지금 조금 매콤해요. 우리 집 김치랑 김치 고춧가루가 매워갖고. 맛있어. 이제 푹푹 좀 떠먹을게요, 이제 여러분. 아, 지금까지 푹푹 떠먹었지만 더 푹푹. 더 푹푹. 푹푹푹 떠먹어야 또 사리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라면 사리랄지. 떡은 좀 빨리 건져내고. 떡떡떡떡. 떡은 오래 익히면 너무 퍼져서 별로니까. 빨리 빨리. 치즈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아, 맛있어.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그 부대찌개를 식당 가서 먹었어요.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오늘 저도 만든 겁니다. 그때 좀 맛있게 먹어갖고, 아, 나도 집에서 한번 방송에서 해야지, 이 생각이어갖고. 이렇게 해놓고, 또 육수를 추가. 육수 추가를 계속 해줘야 국물이 생기면서 끓으면서 라면 사리를 넣을 수 있지. 아, 엄마가 이거 더 이상 안 와요? 오호. 엄마 강아지도 어디 좋은데 갔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떡 많이 들어있는 부대찌개. 정말 맛있어요. 밥 먹고 고기 먹고. 햄도 먹고.
육수는 쌀뜨물하고 김치 국물. 여러분들은 사골 육수로 하시면 돼요. 사골 육수. 원래 부대찌개 이게 존슨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원래 좋은탕, 좋은탕 그래서 존슨탕이 됐다고 썰이 그렇다고 해요. 외국에서 아들에게 자식에게 보양식을 먹이고 싶은데 외국 재료로는 뭐할 수가 없으니까 햄이랑 뭐 김치랑 사골 국물 이런 거 넣어가지고 푹푹 끓였다 그래갖고 좋은탕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썰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소금 간을 하면 안 돼요. 소금이나 간장이나 뭐 이런 그 간이 될 만한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김치에서 충분히 맛이 다 우러나고 김치 국물로도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을 따로 하시면 너무 짜요. 저는 쌀뜨물만 했어요. 쌀뜨물하고 김치 국물. 저희 집 김치가 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김치 국물 자체가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그 무에서 우러난 맛만 있어도 충분히 시원한 맛이 나갖고 다른 육수는 안 뺐습니다. 멸치 국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햄이 있어서 멸치랑 이렇게 탁 치면 비린내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전 쌀뜨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김치찌개에 살이 넣은 느낌? 이건 미나리전. 이거는 어묵. 전 어묵을 길게 해가지고 먹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묵. 맛있어. 당면사리도 좋고 버섯사리도 좋고 팽이버섯도 좋고. 이제 슬슬 라면 사리를 좀 넣어볼까요? 물 조금만 더 끓면 넣을게요. 아, 밥 위에 스팸. 이거 맛있지. 밥 위에 스팸. 요 짭조름하면서 그 깡통 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들보들한 거 있잖아요. 그 구웠을 때 말고 끓였을 때 입에서 혈랑 입천장이랑 쫙 눌렀을 때쫙 늘어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식재료 맛이 달라진다는 거는 정말 인정하는 바예요. 스팸 또 구워 먹으면 고기 같잖아요. 그 상추에 싸 먹고. 밥 이렇게 조금 해서 국물에 이렇게 반 걸쳐서. 내가 오늘 좀 일찍 켰나?
남은 사리 하나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라면사리 넣을 때 그거 안 넣어요? 부스레기? 그거 되게 호불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스레기를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거 왜 넣냐. 부스레기 넣으면 안 된다. 그 파가 여러 가지 파가 있던데. 아닌가? 라면은 지금 재료들 이불을 덮고 밑에서 끓고 있어요. 라면 넣으면 국물이 맛이 달라져요, 그죠? 맛있다. 역시 시장이 반찬인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다 맛있네요. 어떡해. 이제 스팸 위에 밥.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라면사리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묵 먼저 건져내고. 어묵은 저는 오래 익는 거를 좀 안 좋아해서 빨리 좀 건져내는 편이에요. 퍼진 거 맛없지 않아요? 어묵 아닌가? 나 누구랑 얘기하니? 흐흐흐. 떡사리 여기 또 있네. 떡 몇 개 있네. 돼지고기랑 햄이랑. 돼지고기랑 햄이랑 어묵이랑. 로미님 안녕하세요. 면사리 이제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1번 면사리. 1번 면사리. 1번 면사리. 스팸 반했군. 반했어. 스팸 너무 좋아. 스팸 짱 좋음.
아니, 왜냐면 어제 스팸하고 좀 남아갖고 오늘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왕 스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설이면 곧 설이잖아요. 선물 세트로 스팸 들어올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스팸 들어오면은 되게 기분 좋아. 전 예전에 그냥 그릴, 무슨? 생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돼지고기를 훈연해가지고 해놓은 햄이 있어요, 햄. 와, 그거 선물 세트 받았을 때 진짜 찢어지게 기분 좋았는데. 그냥 훈제 삼겹살 같이 생긴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곧내 돈으로 사긴 조금 아깝고 선물 받으면 행복한 거. 맞지? 나만 그런가? 라면 사리 한 가닥. 면사리 건져 먹기. 면사리는 한 올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야 돼요. 안 그럼 여기 짜실구레한 애들이 퍼져 있어갖고 나중에 되게 보기 싫게 변해요. 괴물 마냥. 뜨거워. 이럴 땐 또다시 국물 투척. 아, 이거 육수 진짜 한 냄비 다 먹겠어요. 오, 진짜. 이거는 쌀뜨물이랑 김치 국물 섞어 놓은 거. 아, 정말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거. 딱 그거예요. 뭐 하면 짜지니까. 라면사리 혼자 독식하기. 국물이 끓을 때 저는 치즈 한 장을 여기다 놓고 국물이 좀 녹여볼게요. 오늘 라면사리는 다안 먹을 거예요. 스팸 어묵 김치 염분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쌀뜨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드시고 우유 한컵 먹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치킨, 피자, 콜라. 아니 치킨, 피자, 햄버거. 막 이런 거 감자튀김 다 먹고 다이어트 콜라 먹으면은 뭔가 위로되는 느낌. 마리아 방구야. 아, 미나리 부친 게 맛있어요. 봄철에 진짜 많이 먹잖아요, 미나리 부침개. 저는 오늘 생각보다 안 추웠어요. 모르겠어. 우리 동네는 해가 쨍쨍하게 맑어가지고 어제 비 때문에 좀 추웠는데 오늘은 안 춥더라고요. 바람이요? 바람아, 피지 마.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낮에는 덥더라고요. 밤 되니까 창문이 덜덜덜 떨리고 좀 바람이 부는 것 같던데, 낮에는 햇빛에 있으면은 아주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등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 솔솔 와요. 등이 따뜻해가지고. 약간 해바라기 마냥 해 따라다님. 맞아. 김치찌개 라면이라고 해도 돼요. 거의 김치찌개에다가 햄 넣고 라면 먹기. 근데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그냥 돼지고기가 우러난 김치찌개에 햄 맛이 가득하고 살짝 삼양라면 먹는 듯한 느낌? 창문이 제일 춥겠다. 가서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가서 혀딱 대면 혀딱 붙는 거 아니야? 어,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추워도 나 혼자 아무는 여럿이서 따뜻한 국물 먹고 있으면 밖이 더 추워져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좀 잔인한 얘기지만. 뽁뽁이 부스터? 요즘에 그 문풍지도 많이 팔리고 뾱뾱이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확실히 국물이 그 면이 들어가니까 걸쭉해졌어요. 국물 자체가 아까는 되게 뭐지? 걸쭉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걸쭉해. 아우 좋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실 때 제일 행복하죠? 저도요. 오늘 이햄 썼는데요. 맛있네요. 이거. 캠핑 앤 통그릴 부어스트. 안에 그 허브가 막 들어있어요. 파슬리 가루 같은 거. 갖고 향도 좋고, 칼집 내서 진짜 그릴에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캠핑 가 갖고. 진짜 이렇게 먹고 추운 눈밭에 뛰다니고 싶네요. 감기 걸리겠지? 버섯이 들어간 미나리. 버섯?
우사님 안녕하세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니, 조만간 떡국 한번 먹어야겠어요. 떡국은 그냥 신정에 먹을까? 떡국 먹고 싶어. 치즈를 올려갖고, 와, 스팸. 치즈 스팸. 오, 이거 좋다. 치즈 스팸에다가 밥. 우와!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봐봐요. 스팸 위에다가 치즈 올려갖고 밥이랑. 엄청 뜨겁겠지? 떡 만둣국? 그래, 만두가 좀 들어가줘야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그 파 냄새도 많이 나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잘못 먹으면 좀 느끼해져요, 국물이. 고기도 막 사골국에다가 소고기까지 넣으면은. 암튼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와, 치즈에다 스팸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와, 치즈 스팸 진짜 맛있다. 아우, 짱 좋음, 짱 좋음.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숟가락이 불편하다. 잘안 떠져요, 나무 숟가락이. 진짜 건더기가 많긴 많았나 보다. 퍼도 퍼도 뭔가 화수분 마냥 밑에서 계속 뭐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분 좋지. 어우, 아주 아주 행복해 열. 우리 동생은 떡국 육수를 양지 육수랑 멸치 육수 섞어서, 와, 되게, 그 뭐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육수네요. 원래 그 양긴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부위가 육수 낼 때나, 그 뭐, 고기, 국물 끓일 때는 제일 맛있어요. 뭐, 국거리도 많이 쓰는데, 양긴머리가 진짜 제일 맛있지. 잘라가지고 설렁탕에서 먹어도 맛있고. 일단 소고기가 들어간 육수는, 아유, 고급지죠, 고급져. 뭘 떠나서 소고기인데.
그래서 부대찌개에도 차돌박이를 좀 넣어주면 맛있어요. 차돌박이 부대찌개 있잖아요. 어머니께서는 그 떡국 육수를 당육수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육수. 닭도 그냥 토종닭 이런 거 말고 폐게닭. 그게 국물이 진짜 뽀얗게 정말 맛있어요. 만약에 그런 닭을 못 구한다 하시면은 닭발 육수도 좋아요. 닭. 저는 라면사리를 하나 더 넣고 일좀 보러 다녀와야겠어요. 라면사리가 끓을 동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육수 조금만 더 리필하고요. 라면사리가 들어가면 국물이 너무 진해지니까 육수는 조금 넣어주는 걸로. 다녀올게요. 이건 쌀뜨물. 잘 끓고 있나 좀 봐주세요. 다녀왔습니다. 아주 속이 편안합니다. 근심을 털어버리고 왔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다녀왔습니다. 아가가? 우리 아가가 또내 목소리를 알지? 태교를 내가 해줬잖아. 감히.
미키님 쉿. 1204님 쉿. 나도 그러기 싫은데. 아, 저는 꼭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직도 안 끓었어? 왜 아직도 안 끓었단 말이지? 부대찌개에는 꼭 숯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숯햄. 또 솔직히 숯햄 뭔가 다른 햄이랑 그 뭐지 대체 불가한 뭐가 있어요. 그죠? 뭔가 맛이 꼭 달라. 맞아. 그런 것도 다 들어가면 좋죠. 콩. 만약에 그 캔콩이 없으면은 케첩을 조금 넣어요. 굉장히 비슷해져요. 캔콩. 아니, 아니. 케첩. 아직 물이 안 끓어갖고. 아직 물이 안 괜찮아요. 면이 움직이질 않아요. 안 저어져도 그리고 저는 원래 면을 잘 안 저어요. 라면 끓일 때도 그냥 냅둡니다. 그래야 더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자꾸 저어버리면은 물에 자꾸 많이 닿아서 그런가 빨리 퍼지고 맛없더라고. 전 맛있네요. 전 한번 먹을까요? 이거는 미나리전. 미나리 버섯전. 버섯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밥이랑 햄이랑.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 미나리 향이 많이 나면서 그냥 우리 봄에 먹는 봄나물 가지고 전 부치잖아요. 그런 향긋함이 있어요.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향기. 그게 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안 즐겨요. 안 즐길 수밖에 없는 게, 좀 짧게 잘라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은, 이 섬유질이 너무 길어서, 부추 우리가 긴거 먹으면 쭉 따라오잖아요. 그거 좀 질겨지니까, 좀 많이 잘라서 부치세요. 저는 4cm. 전 요렇게 4cm 기장 정도로 잘랐어요. 짧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미나리 전 부칠 때는 먼저 반죽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미나리를 투척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나리를 많이 젓게 되면
풋내가 날수 있으니까 반죽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미나리만 버무리는 걸로. 면이 아주 잘 익고 있네요. 어서 익어라. 목 젖다 안 하겠다. 아, 맛있어, 맛있어. 이 국물 맛이랑 좀 다르겠지? 확실히 마지막에 쌀뜨물을 더 넣었더니 이게 더 맑아요, 국물이. 아싸 게이드 고기. 고기. 맞아, 베이컨 넣어도 맛있던데. 베이컨. 이제 다 익었다. 맛있겠다. 확실히 그냥 이렇게 끓여놓으니까 부대찌개 라면 같아요. 부대찌개 라면. 그렇게 말해도 믿겠는데? 이거 부대찌개 라면이에요 라고 해도 믿겠어. 택배가 왔어요? 택배로 시키셨어요? 오호. 아, 농가에서 이렇게 시키시나 보다. 택배로 오면 어떤가요? 좋은 애들로만 오나요?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하더라고. 택배로 신선 상품 시키면 제가 고를 수가 없으니까. 신선한 거 보내주셨겠지? 서로 우리 믿음으로 거래합시다. 여러분들께 한입 드릴게요. 건더기 듬뿍 해갖고. 부대찌개 라면, 여기. 햄도 막 들어있고, 고기도 있고. 고기에 여기 햄도 있고. 자자자. 와, 신선도가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분 좋지. 햄.
아우, 국물 좋다. 어우, 국물 맛있어요, 진짜. 국물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아까 국물에 치즈가 녹아 들어갖고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니. 역시 치즈가 신의 한 수였나? 아우, 땀난다. 아, 이 시간에 식사요? 여러분, 식사가 늦으시네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참 좋아요. 뭔가 나 혼자 밥 먹는데 말 걸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오, 갑자기 슬플라 그런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동화 속 미인님. 동화 속 미인이세요? 어떤 주인공이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인어공주를 좋아합니다. 뭔가 미나리가 해독 작용에 좋잖아요. 햄에 이런 애들의 그런 것들을 다 해독시켜 줄 거야. 라면, 햄 이런 인스턴트의 독을 다 풀어줄 거라 믿어요. 으흠. 밥. 한 숟가락 말아볼까요? 죽처럼. 죽처럼 끓여 먹는 건 어때요? 라면에, 아, 그 뭐지? 계란 하나 풀고. 라면사리 그만 넣고. 버섯? 매일 이 시간대 해요. 부침개 맛이 궁금해요. 근데 진짜 그냥 맛있어요. 버섯. 여기 버섯. 그냥 부추 많이 들어간 부침개처럼 상큼합니다. 일부러 부침가루만 넣고 간을 안 했어요.
부대찌개가 짜니까 딱 좋아요. 쟤도 짭짤했으면 별로였을 거야. 물 조금만 끓으면 밥 한번 넣어볼게요. 밥을 조금만 넣고 국물이 조금 있는 죽처럼 먹어봅시다. 아, 나 과식하면 안 되는데. 나 과식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그 국물에 이렇게 죽처럼 나이 들수록 면보다는 밥이 땡기더라고요. 아 진짜요? 원래는 면을 좋아하셨구나. 티티님도 원래는 면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밥이랑 면이랑 고르라고 하면 저는 면이에요, 면. 밥보다는 면이 더 좋아요. 특히 파스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치겠어요. 좋아갖고. 우동면도 좋고. 아, 지금은 밥. 밥은 그냥 맨밥? 아니면은 뭐 볶음밥이나 이런 비빔밥? 어떤 밥이요? 이거 미나리 전 꼭 부쳐 먹어봐요. 봄에 원래도 맛있는데 지금도 미나리는 뭐 사시사철 요즘에 나오니까. 나도 콩밥. 혼합식. 요즘에는 원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잡곡들이. 뭐 귀리, 렌틸콩, 뭐 햄프시드 여러 개 막 있잖아요. 와, 진짜 많더라. 한때 막 브라질 너트 유행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서리태 콩밥. 저도 콩밥 진짜 좋아합니다. 이제 좀 끓으면 아까는 국물 많아 보였잖아요. 점점 이제 밥이 퍼지면서 국물이 사라지고 찐득찐득해질 거예요. 또 찐득찐득한 맛에 또 먹는 거지. 와, 국물에 치즈가 우러나갖고 진짜 대박이네. 아, 뜨거워. 여기에 달걀 하나 풀어야겠어요. 원래 달걀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넣어야겠어. 죽이니까. 죽이니까. 뜬금없지만. 아주 그냥 죽여줘요. 달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제 이 달걀을 넣고 불을 꺼버려야 돼요. 어차피 여기가 전기 플레이트라 그거거든요. 계속 끓으니까 달걀을 넣고 나서는 불을 끄고 잔열로다가 충분히 익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 아, 라죽? 부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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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있으면은 더 이제 국물이 사라질 거예요. 막 뿌드득뿌드득 올라온다. 쉬면 안 돼. 죽은 계속 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눌러붙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죽 끓일 때도. 와, 맛있다. 하나도 안 짜네. 와, 맛있어. 이거 추천해주신 분 진짜 복 받을게요. 2019년 거의 마지막 가는 날 좋은 일 하나 하신 거예요. 아, 맛있네, 부대죽. 부대죽 괜찮다. 아주 좋아요. 아니야, 이거 국자로 떠먹어야겠다. 너무 뜨거우니까 국자로 떠먹는 걸로. 이렇게. 여기 햄이랑 막 들어있어. 밑에 탈수 있으니까 국물 하나 좀 넣고. 괜히 가운데 탈까봐 걱정스럽다. 와,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 어디? 여기 막 사이사이에 햄이 막 들어있어요. 김치 햄죽. 여러분, 마지막에 죽 어때요? 와, 마지막에 죽 괜찮은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본죽 이런 데 보면은 김치 치즈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김치 치즈죽 막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맛있다. 그리고 달걀 고소함이 싹 코팅이 돼가지고 진짜 딱 죽어요. 너무 맛있네. 낙지죽. 아니야. 치즈가 꼭 들어가야 돼요. 김치, 그 치즈가 들어간 죽. 여기에 있는 요 버섯 하나 올려가지고. 여기가 탈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전기 플레이트는 그게 좀안 좋아. 불낙죽 이런 건가? 나는 불낙죽이 엄청 매운 죽인 줄 알았더니 불고기 낙지죽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야말간한 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친구가 죽 시켜준다 그래갖고 나는 매운 거 먹고 싶어. 맨날 간 안 되고 허여불건한 거 먹으니까 매운 거 먹고 싶다고 매운 거 시키려고 불죽 이랬는데 불낙죽 시켰다가 더 보양식 먹었어. 모르고. 와 지금 딱 이거 좋아요. 딱 정말 딱 죽 농도. 죽 농도가 됐어. 좋다 좋다. 그런 것도 있다고? 마지막에 이 달걀이 모든 애들을 코팅을 탁 시켜주면서 꼬스름하고 막 꼬스름해. 버섯 하나 줄게요. 진짜 잘 익은 거. 차. 어머. 버섯 좋다. 여러분도 미나리로 전 부쳐봐요. 미나리로 전 부쳐가지고 우리 명절날 전찌개 끓여 먹잖아요. 그때 미나리 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찌개가 생선이랑 막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 구워놨던 생선, 막 쪘던 생선 그 비린내를 미나리가 잘 잡아줍니다. 우리 생선탕에 미나리 넣듯이. 음식은 그냥 이것저것 넣었다 보면 다 맛있어져. 햄. 조만간 또 명절에 또 전찌개 해야겠구만. 저는 또 이번에 전을 또 미친 듯이 부칠 겁니다. 혼자 지내지만 전 부치는 게 즐거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시집간 주변 분들은 우리 집 와서 좀 부쳐라 그래. 음식이 맛있다는 거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 정말? 달걀 먹고 나서 감은 안 된대요? 몰랐어. 몰랐네요. 좋은 정보. 음식도 궁합이 있잖아요. 위장장애. 여러분 감 드시지 마요. 우리 근데 명절날 거의 달걀 들어간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 전이랑 그거 먹고 막 꽃감 먹으면 안 되겠네. 그죠?
꽃감, 꽃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진짜.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네. 끝까지. 마지막에 진짜 완전히 완전 뚜둑뚜둑해졌다. 진짜 죽처럼 색깔이 완전 로제 파스타인데? 단감 후식. 그니까 감 후식 많이 먹는데. 맛있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육수 추가할 때 정말 간이 없는 쌀뜨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쌀뜨물을 좀 넣으니까 더덜 짜져갖고 좋아요. 부대찌개 이만큼 끓여 먹으면 나중에 무지하게 짜잖아요. 막 육수 추가해주고 이러는 것도 보면은 다간돼 있고. 음식은 뭐든 간이 잘 맞으면 맛있어요. 대부분 찌개나 이런 데는 미나리 대를 많이 넣잖아요. 이파리 이런 애들은 거의 잘라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엔 너무 아깝고, 그럴 땐 전을 부치는 거예요. 미나리. 아니면 그 취나물, 아니 참나물 드레싱 해서 먹는 것처럼 드레싱 해가지고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고. 후식은 맛있는 거. 맛있는 거예요. 와, 이게 뜨겁다라는 걸 내가 간과했어. 너무 뜨거운 것. 아니야,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 안 하고 봐야 맛있어. 노미가 좋아할 만한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몰라. 과자는 일단 아니야. 기대하지 마. 야, 키티님 좀 무서워지려고 그래. 귤은 있어요. 귤은 있고. 밥만 좀 떨어지면 좋겠다. 야, 좀 떨어져 봐. 야! 억제 먹자 남은 체리. 어제 남지를 않았는데? 그걸 왜 남겨요? 남기면 안 돼.
와, 잘 먹었다. 와, 제가 오늘 요 라면 사리까지 넣어가지고 요 부대찌개랑 미나리전을 먹어봤는데요. 마지막 그 부대 죽까지 해갖고 아주 풀코스로 즐겼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 꼭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서도 매 계속 얘기했지만 그 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소금이나 뭐 멸치 액젓, 뭐 국간장 이런 걸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김치 국물로만 그 간을 해도 충분히 간이 다 됩니다. 햄에서 나오는 짭조름함이랑 김치랑이 다 간을 해줘요. 정말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을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짜집니다. 제말 명심하시고 쌀뜨물을 꼭 넣으시는 게 부대찌개가 너무 진해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원래는 그 사골 국물을 많이 넣어서 하시는데 사골 국물 잘못 넣으면 굉장히 이게 느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난좀 가볍고 라이트하게 먹고 싶다면 콩나물을 좀 듬뿍 넣으시고 쌀뜨물이랑 김치 국물로만 이렇게 한번 밑국물을 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한줄평은 겨울엔 뜨끈한 국물이지. 마지막에 죽까지 같이 먹자입니다. 잘 먹었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후식이 있으니까 다들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아, 맛있다. 뭐지?